그래서 오늘은 당뇨를 잘 다스려서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당뇨에 좋은 해독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반갑네요. 열심히 운동 좀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운동 필수입니다. 당뇨하고 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운동 격하게 못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해요. 요즘 그가 푹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해독수입니다. 제 당을 내려주는 아주 생명의 물입니다. 그의 당뇨를 다스려 건강한 식습관까지 선물해준 해독수. 바로 명월초수인데요. 당뇨의 탁월해 당뇨초라고도 불리우는 명월초. 진시황에 찾으라고 했던 불로초가 이것이라는 설도 있지요. 이걸 알기 전에 종혜 씨도 10년을 당뇨로 고생했습니다. 어떤 때는 300도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250.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140 미만이어야 정상이죠. 네. 이젠 정상 범주인 종혜 씨. 이거 보라고요. 이게 예전에 입었던 옷이거든요. 명월초를 만나 식습관도 바꾸고 살도 무려 13kg이나 뺐는데요. 성공하셨네요. 과거엔 당뇨약만 믿고 식단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당시 몸무게가 100kg. 아이고.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건강해 보이고요. 날씬해 보이고. 그의 취미 생활이자 건강 비결. 매일 명월초 잎을 따는 건데요. 이렇게 딴 잎을 그늘에서 한 달간 말리면 그만의 해독수 재료가 완성됩니다. 이 마른 명월초 잎은 생것에 비해 보관하기도 쉽고 볶아서 차로도 마시는데요. 명월초에 있는 좋은 성분을 전부 흡수하기 위해서 잎과 줄기를 함께 말려 가루를 냅니다. 오, 향도 좋아요.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만든 명월초수 매일 2리터씩 빼놓지 않고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혈당이 떨어져서 이젠 당뇨약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죠. 건강해지셨네요. 명월초수의 또 다른 활용법, 바로 밥을 할 때 이렇게 명월초수를 쓰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밥은 그 자체로도 건강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된장국도 만드는데요. 특히 명월초 생잎을 넣어 끓이면 건강과 맛을 둘 다 잡은 된장국 완성인데요. 명월초 가루는 기름을 흡수해서 고기 요리가 몸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예. 가루부터 생잎까지 풍부하게 들어간 한상 차림입니다. 다 이렇게 간만에 이웃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명월초로 건강해진 그의 모습은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굉장히 얼굴도 동안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진짜 크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자신에게 맞는 해독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겠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 예수. 네. 저희 엄마 지금 스트레스 관리 중이시거든요. 적극적인 당뇨 관리로 심신의 건강을 찾은 문창성 씨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그녀는 아로마 테라피와 명상을 통해서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함께 챙긴다고 합니다. 명상을 끝내고 마시는 이것 바로 그녀만의 해독수였는데요. 당뇨로부터 나를 구해준 갈색살 수죠. 야생벼를 개발해서 만든 갈색살. 당뇨와 신경 안정에 효과적인 가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바살이라고도 하죠. 아, 그런 게 있어요. 문창성 씨의 당뇨를 잡아주고 삶의 의욕까지 함께 찾아준 이것 바로 갈색살 수입니다. 땅으로 자꾸 내가 꽂혀 들어가는 것 같아. 드러누워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대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언습 온 거지. 죽음까지 생각하게 했던 당뇨. 그녀의 혈당은 정상 수치의 3배에 가까웠는데요. 무엇보다도 당뇨로 인한 발의 고름, 궤양 등이 문제였습니다. 덜컥인지 나중에 또 절단한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막 불안불안하고. 발에 난 상처 때문에 구두조차 신지 않았다는 문창성 씨. 갈색 쌀술을 마시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당뇨약도 먹는 게 줄어들고 발 역시 깨끗한 상태로 변해서 종종 마사지를 해주는 딸이 더 신기해한다지요? 상처 났던 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이 발가락 사이사이도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 깨끗해졌죠? 그렇죠?
이 모두가 혈당이 잡히면서 누리게 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 많이 좋아.